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무림 PMP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095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4시 2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무림 PMP는 이제 1.28%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무림 PMP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고 영상으로만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대표적인 펄프, 그다음에 제지, 금융, 기타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회사의 이제 수익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바로 이 펄프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제 이제 펄프 가격에 의해서 뭔가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내 유일의 표백화학 펄프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바로 이 무림 PMP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인쇄, 아트지나 백상지 같은 인쇄 용지의 제조 판매 산업도 영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림 산업, 뭔가 나무를 키우고 뭐 이런 부분들 있죠. 나무를 키워서 심고 키우고 뭐 이렇게 이제 판매하고 이런 이 것들이 이제 조림 산업이 되겠죠. 이런 산업들도 함께 영위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종목이 이제 배당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배당주로서의 매력도도 상당히 좀 높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배당이 연간 4%씩 주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높다. 시중 금리가 1%대인데 4%의 배당이라면 배당주로서의 어느 정도의 가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가 최고로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펄프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상승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때 영업이익이 1,000억 넘게 나왔습니다. 그때 톤당 펄프 가격이 한 900불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였거든요. 900불까지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정말로 좋았던 시기가 2018년도였는데, 이후로는 펄프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수익성이 반토막 났고, 다음 해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수요나 이런 것들이 급감을 하는 사태 속에서 뭐 톤당 500불 밑으로 내려가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이, 펄프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가운데, 작년 한 해에는 좀 적자의 흐름들을 뭐 이제 좀 나타내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기반영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적자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른 게, 최근에 이제 펄프 가격이, 국제 펄프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죠. 뭐 투기 세력까지 더해지면서, 지난번에 영상에서 올려드렸지만은 이 톤당 뭐 500불, 뭐 600불, 700불, 800불, 900불 하다가 뭐 톤당 1000불을 넘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경기 정상화에 따른 뭐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따라서 대체재로 이런 이제 뭐 제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부각되는 가운데 또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제 올해는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펄프 가격 상승에 의해서 어느 정도 흑자로 좀 전환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주가는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들을 좀 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한 해는 작년에 이제 적자였다면 올한 해는 이제 흑자 전환의 한 해가 좀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지 관련주들이, 특히나 이제 제지 관련주 중에서도 골판지 관련주들이 이 쿠팡 관련주로 좀 새롭게 엮여서 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풍제지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원래는 이제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택배 포장 수요 증가, 기대 수혜주가 뭐 영풍제지나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이 종목들이 재료를 쿠팡 관련주로 엮이면서 새롭게 좀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 속에서 뭔가 수혜를 받지는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 회사가 골판지를 생산하는 건 아니죠. 테린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야 뭐 수혜를 좀 받는다고 쳐도, 실질적으로 무림 PMP는 인쇄 용지를 생산하고 또는 이제 펄프를 제조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좀 쿠팡 관련주로 들어가기, 수혜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이 회사가 이제 만드는 건 인쇄 용지인 거죠.
그리고 표백 화학 펄프를 만드는 거라서 사실 뭐 쿠팡 관련주로 뭐 어거지로 역자면 엮일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놓고 보면 이제 쿠팡 관련주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이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뭐 그다음에 펄프 가격의 상승, 그걸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상승세가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이 종목은 죽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게 기본적으로 5일선과 11선이 지켜지면 주가는 계속해서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전부터. 그때 당시에 이제 영상을 찍을 때가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단한 번도 5일선도 깨지지 않고 가다가 5일선이 잠깐 이탈됐다가 바로 회복을 시켜버렸고, 최근에 5일선이 깨졌는데 역시나 이제 1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분명히 언젠가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겁니다. 언젠가는 조정을 받겠지만 그 조정을 받는 시기는 결국에 11선이 깨졌을 때 어느 정도 이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이 11선이 견조한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이는 가운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재차 쉬었다가 또 갈 수 있는, 11선만 지켜진다면 역시나 재차 쉬었다가 또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국면에 여전히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 종목은 크게 놓고 보면 하나의 큰 박스권의 흐름들을 많이 좀 보여줬던 종목이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상승이 좀 특별한 거는 이 종목의 상장 이래에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터지는 거래량들, 이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들이 한 1,500만 주인가요? 아, 1,500만 주 가까이 거래량이 터져버렸죠. 근데 이 종목이 1,500만 주가 터지고 나서 이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훼손하지 않고 잘 지키면서 이렇게 또 쉬었다가 또 가고 하는 모습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때 들어온 거래량은 이 무림 PMP를 좋게 보고 들어온 하나 이제 매집의 그런 관점에서 들어온 거래량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이후에 뭐 조정도 없이 빠르게 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1선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시나 추가적인 힘을 받을 수 있고요. 혹시라도 뭐 이 회사도 쿠팡 관련주로 뭐 어거지로 엮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뭐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금 3,300억이죠 이 정도 넘어가면은 외인들 기관들 들어올 만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상승은 개인들과 세력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됐다면 시총이 3천억 원을 넘어가는 이 시점부터는 뭔가 외국인들과 기관들 주도하에 재차 2차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에서 특이할 만한 그런 특징적인 그런 수급들이 들어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으로서는 뭐 수급적인 메이저 수급에서 크게 기대할 건 없고 기술적인 흐름에서의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11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어느 정도 이 상승에 대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또 재차 쉬었다가 주가가 올라 흐름들을 또 가져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유자분들이 영역에서 11선 이탈 전까지는 그래도 계속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뭐 얼마까지 간다라기보다는 얼마 안 깨지면 들고 간다라는 11선 안 깨지면 계속해서 보고 간다라는 그런 전략 속에서 대응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무림 PMP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써 국내외 시황에 대한 내용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28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그런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추천 종목은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가 매일 아침 무료로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